저는 국민주권당의 자랑스러운 당원 박수철입니다. 국민주권당은 6월 24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통해 촛불 광장에서 모인 촛불 국민이 주인인 당을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탄핵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촛불 광장을 처음 만난 것은 2022년 8월 뜨거웠던 주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1년여가 지난 여름쯤에 이번에는 정말 더 이상 놔둘 수 없다는 정말 윤석열을 탄핵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청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국민주권당을 처음 만났습니다. 저에게 정당은 너무나 낯선 어떤 것이었습니다. 비록 제가 민주당 당원이기도 했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에도 지지를 보냈었지만 제가 정당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 깊은 생각에는 정당이 그렇게 아무나 만드는 것인가 싶기도 했고, 촛불 집회만 하면 되지 뭘또 그렇게까지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 여기 국민주권당의 당원으로서 창당을 축하하는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주권당은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이해와 정치공학으로 모여서 만든 정당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이득과 앞날이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오로지 윤석열 탄핵을 국민 스스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 마음과 열망이 하나하나 모여서 만들어진 그런 정당입니다. 직접 촛불광장에서 촛불 시민들을 붙들고 국민주권당이 왜 필요한지 한명한명 설명하고 설득하며 만든 정당입니다. 어떨 때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국힘당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뭘 하겠냐라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민주당이라 도운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원을 모집하는 그 자리에서 저희들은 지치지 않고 다시 광장으로 나가고 인천의 계양산으로 나가고 광주로 달려가고 전남으로 달려가서 직접 시장 사인분들의 손을 잡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길고 쉽지 않은 일들을 해내는 당원 한분한 분을 통해 저는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주권당이 해야 할 일을 말입니다. 그긴 여정을 거쳐서 드디어 국민주권당이 창당을 합니다. 서울시당, 경기도당, 인천시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그리고 전국에 모두 함께 해주신 지역 당원분들이 하나로 국민주권당의 그 시작을 알립니다. 그 쉽지 않은 여정을 달려온 국민주권당 모든 당원분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생업을 뒤로한 채 사비를 털어 만들어온 분들에게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인천 당원 모집이 완료되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전우애가 느껴지던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국민주권당 당원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안개 같은 총선 전국에서 지치지 않고 윤석열 탄핵을 이끌어낼 국민주권당의 촛불을 밝혀 그 길로 안내해야 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주권당 창당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